굳이 돈을 계속 쓰게 만드는 만큼 그 확률을 편안하게 해주는 뭐 이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제가 돈이 있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 제가 확률상으로 뽑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최근에 아 그래 이제 메이플 스토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세 줄 요약. 1. 메이플 스토리 뉴스에 나왔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알았다. 내 친구들도 메이플 망하냐고 물어본다. 2. 그리고 오늘은 로요일 빛강서님의 편지를 읽고 더욱더 운영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우엄드가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디렉터. 건강하게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최근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어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바하키스 연기라는 죄송한 소식을 전해드린 후 여러 상황의 일정을 맞추면 퀄리티를 최대한 높이려는 모든 담당자분들이 끝까지 힘내주시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큰 압박감이 있었고 너무 개발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놓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디렉터님들의 그 밈이 바뀌었어. 이제 솔직이야. 솔직 담백. 이제 진짜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기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빅빅빛으로 인해서 이게 아마 바뀔 거예요. 이제 트렌드가 바뀔 거야. 그러던 중 홍보팀으로부터 커피트럭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로아 유저분들이 모여서 너무 잘한다고 커피트럭을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코땡땡 때문에 하지는 못했대요. 방학기스 및 각종 편의성 패치에 막바지 작업에 힘든 상황에서 저희에겐 정말 엄청난 응원이 되었습니다. 엄청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성의가 무산되긴 했지만 저희는 마음속으로 아주 충분히 너무나도 따뜻한 커피를 이미 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을 주신 커피트럭의 마음은 마치 저희에게 영혼을 데우는 커피 같았어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에게 커피트럭이라니. 여러분들의 상냥한 마음은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 잘하라는 의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 잘 마셨습니다. 연애 편지 같아요. 오글거리지만 좋다. 같은 트럭인데. 이게 민심이라고. 이게 민심. 여기 지금 메이플 로아의 로짜도 안 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은데. 웃기게 뭔지 알아? 로아의 로짜도 모르고 그저 그냥 빛강성 빛강성 그러니까 빛빛빛 강성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른 디렉터님이 쓴 편지 보고 감동 먹어. 최근 신규 유저분들도 많아지셨습니다. 갑작스러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게임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또 언제나처럼 신규 유저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늘 저희의 부족함, 특히 튜토리얼. 야, 튜토리얼이 왜? 튜토리얼 잘 만들었잖아. 아, 난 미안해요. 난 비교할 게 메이플밖에 없어가지고. 난 재밌었는데? 아,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져? 더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신규 유저분들이 새롭게 게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코코 3천만큼 감사해요 쿠폰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유저분들을 정말 많은 요청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기존 유저분들이 신규 유저들 좀 잘해달라고 이걸 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준 거야? 신규 유저만 주는 거예요? 했더니 기존 유저분들께도 똑같이 동일한 쿠폰을 지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게 모코코야? 이게 이 안에도 메이플 갬성이 있더라고. 이거 메이플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좀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생겼거든. 뭔가 이게 원래 이게 약간 아인스럽고 뭔가 아잉스러우면서도 메이플 갬성이 약간 들어간 느낌이랄까? 근데 이제 로아에서도 이게 대표래. 근데 이걸 얻으려면은 진짜 캐기 어렵거든요? 그냥 월드를 이게 완전 고인물 아바타야. 왜냐면 뭘 하나 캐야 되는데 그거 캐기가 진짜 힘든데 그거 1200개인가 1300개 캐야 되는데. 그치 그치? 아니야? 씨앗 그래 1300개 얻어야 되잖아 그치? 아 그거 아니야? 뭐야 나 속인 거야? 아 잠깐만. 아 그건 다른 거였어? 아 뭐야 뭐야 나 그거 1300개 캐라 그랬단 말이야. 또 나왔다 속았어? 한 또 속이야. 아 그럼 변신 물약이었어? 아 뭐야 나 그래서 그거 하나 캤단 말이야.
아, 이거 1주년 때 뿌린 거구나. 아, 나 진짜 이게 명언인 게 뭐냐면, 여기는 펫도 이동이 되고, 아바타도 이동이 되고, 펫도 무한이고, 사자마자 자석 폐시래. 그럼 도대체 로아는 뭐가 남아요? 딱 그랬거든? 근데 로아 유저분께서, 유저가 남아요. 딱 이러더라고. 와, 나이 얘기 듣고, 와, 야, 레전드야. 마인드가 유저가 남는데. 진짜 명언 아니냐? 아, 총괄 디렉터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아, 진짜? 이는 따뜻하게 마신 영혼을 데우는 커피와 신규 유저분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저희가 드리는 작은 답례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추수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마타만큼은 유저분들께서 로스트아크를 차근차근 맛보셨으면 하는 욕심에 약간은 미끼처럼 야, 이런 미끼, 로커코도 주시는데 양바타, 미끼라뇨. 약간은 미끼라뇨, 당연히. 아니, 모코코도 주는데 양바타도 그냥 받는다? 이건 욕심이야. 이건 우리 욕심입니다. 걸어놨습니다. 위에도 참크리, 참크리는 뭐야? 약간 기본 유저분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출석부. 로스트아크는 천천히 즐기셔도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맞아. 제가 완전 그냥 로생하거든요? 근데 저 끼르고 온라인 때는 잠깐 했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저 욕했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강선님, 죄 고백합니다. 저 뭐라 그러지? 석고대진가? 저, 로아, 처음 끼르기 온라인 때 대기자 만인 거 보고 시청자분들이랑 2시간 동안 수다 떨다가 포기했거든요. 도대체 이런 끼르기 온라인 서버도 이딴 식으로 만들고 도대체 RPG의 미래라고 했는데 이게 뭔 미래냐? 메이플이냐, 하자. 이게 뭔 미래야, 끼르기 온라인. 그러면서 메이플로 다시 갔거든요. 사죄합니다. 이건 진짜 석고대죄예요. 로아는 미래였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보신 겁니까? 도대체 몇년 앞을, 몇 수를 보신 거예요? 로아를 빨리 즐기려고 했던 제 탓입니다. 로아는 진짜 하실 분들 천천히 즐기세요. 천천히. 하나하나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이 스토리가 뭔지, 라온하트인가? 아, 너무 그 이름이 어려워서. 그리고 그 아만이 뭔지, 그리고 천둥할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루아는 여러분들 굳이 일석 갈 필요 없어요. 경매장 통합입니다. 제가 있는 실피디아 서버로 오세요. 아니, 실리안, 실리온, 실리인, 실리빈, 실비안. 실비안. 죄송합니다. 야, 형이 한번 빨리 얘기해줘야지. 아, 죄송합니다. 실리안이야? 아, 실리안, 실미안이 사원인도 들렸으면서, 무슨, 아는 척, 실비안이라니요, 실리안이에요. 자, 야, 사원인도 아는 척 하지 마요. 아, 미안합니다. 아, 로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로스트아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매력적인 아크레시아의 캐릭터들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될 겁니다. 아크라시아? 이게 NPC인가? 아크라이시. 아크라시아의 캐릭터들이니까 저긴 맵 이름이지. 아, 그런가? 오.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맞네. 오. 저거는 섬이네. 오, 뭐. 대륙 이름이야. 오, 이거 똑똑해. 역시 오. 한글을 쭉 읽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오. 메이플 월드의 NPC들과 친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저 말이 맞지. 그치, 그치, 그치. 느낌 왔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해요. 사랑해요. 차근차근 하나씩 아크라시아라는 세계를, 여기 바로 밑에 나오잖아. 밑에 읽으면 됐네. 빛강선. 와, 이 메이플, 메린이들도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 아, 눈물 나와요. 아, 울자 또 온다. 아, 언제가 이 아크라시아라는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울 같아서 누군가 상냥하게 대해주면 어쩐지 상냥해지고 싶고 냉대받거나 험담을 들으면 나도 똑같이 그래줘야지 하는 나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냥함이 거울이 되어 저희를 상냥하게 만듭니다. 거울에 자기 모습이 그대로 되비치듯이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MMORPG는 단순 게임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 일부이자 오랜 시간을 들인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리 나쁜 추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있어 여러분들은 저희의 자랑이자 최고의 유저이십니다. 속상하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제가 아직 롤인이고 메이플은 18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씁쓸하네. 내 18년 매생에서 저희에게 있어 여러분들은 저희의 자랑이자 최고의 유저이십니다. 넘어갈게요. 더 발전하는 더 좋은 게임으로 거듭나는 로스트 아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초심의 자세 시즌 1의 초심은 아닙니다. 끼룩 온라인 강선님이 끼룩 온라인 때도 강선님이셔요? 지금 디렉터님이랑 달라요? 처음부터 강선님인데 그럼 인정하고 가는 거야? 도미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그래서 자기가 사과하는 거구나. 즐기세요. 천천히 진행하셔도 재미있어요. 아 용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천천히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과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가는 거야. 그래서 더 멋있는 거구나. 이거 논란 있다고요? 눈뽕 논란이 있대. 너무 지금 편지가 빛이 나서 사람들을 장님 만들어서 지금 논란이 있다는데요? 야 오늘따라 모니터가 더 밝아 보이더라. 밝게 내렸는데 아 이거 진짜 논란이 있어야 되겠네. 아 이거 아 디렉터님 기자 출신이야? 아 야 이거 우리 눈 어떡하냐. 미안합니다. 아 이거 너무하네. 한글님 진짜 웃기면은 까마귀 소리 나오거든요. 항상 저의 뒤에서 사실은 훨씬 더 고생해주시는 모든 개발진 분들을 대표하여 금강선 올림. 이미 들어보신 곡이지만 따뜻한 뭐야 이거 들어보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과거 이벤트 퀘스트로 제공되었던 영혼을 데우는 수프라는 음악이 생각나더군요.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에 대답하는 저희의 답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상도 만들었어? Dear Friend. 어쩔 거야. 용인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 편지 밑에 있는 영상은 우리 유저와의 추억이 담긴 영상이에요. 여기 어디 맵이에요 여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좋은 추억이 많네. 오, 좋은 추억이 많아. 당신 저런 거나 입어. 뭐야 이거? 와, 여기 어디야? 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프. 이걸 준다.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있어? 케르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형 어디 맵이냐고 했던 거 거기 어제 내가 말한 비키니 섬이야. 같은 서버니까 시간 되면 말해. 야 고맙다. 세호하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커피잔 잘 봐봐요 위에는 꽉 차있고 영상 끝에서 잘 마셨다고 한 비크 자체. 아... 야 나 뭐야 나 로아 유튜버야? 야 안돼 안돼 부먹하지 않을 거야. 나 찍먹할 거야. 나 찍먹 유튜버야. 나 찍자야.
나 울자, 찍자, 한자야. 안 돼, 넘어가지 않을 거야.